오늘 YTN 24 기사, 2024년도 4월 19일 기사예요. 이스라엘 이란 본토 첫 공격 재보복 단행. 아, 내가 아침에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치 코멘트했는데 저녁에는 이미 전쟁이 공격을 해버렸네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습에 맞서 이란 본토에 대한 재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을 취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통제되고 제한된 공격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지금 모든 타격했던 공격시설이 군사시설이었고, 민간인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이란의 제일 중요한 60% 핵 농축, 우라늄 농축하는 그 중요한 기지는 아니고 굉장히 그 자기가 제한적인 공격을 했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타격했던 공격시설이 군사시설이었고, 미국 측도 그렇게 밝혔고, 핵시설은 공격당한 것이 없다. 이란 국영 방송에서도 핵시설에 대한 타격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그 공격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의 방어에는 참여하지만 공격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공격을 단행했지만 상당히 심사숙고한 공격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번 공격은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본토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상당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상당한 정교한 군사 전략이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 피해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민간인을 피해당하면 세계 지탄, 여론의 지탄을 받겠죠. 미국은 이스라엘 피해에 대해서 방어를 하겠지만 공격에는 가담하지 않겠다는 바이든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으로 보면 본토가 공격을 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복을 한다는 이런 원칙이 있고, 또 그 원칙에 따르면 상당히 비대칭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을 보면 상당히 제한적으로 아주 신중한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말을 일부 수용했다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은 경고 수준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격당한 이란 내에는 과거부터 핵개발을 해왔던, 핵개발 중에 가장 초기에 그 핵개발을 했고 지금도 핵시설이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이긴 하지만 그 인구 피해는 거의 없게 정밀하게 했다고 보는 거죠. 핵시설은 그 나탄즈 포르도우 아닥타에 있습니다. 이곳은 농축 우라늄을 처음 재처리하는 가공하는 공간이고 60%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여기를 피해줬다는 거죠. 따라서 이스파하는 핵심이 아니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권유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공격한 이스파하는 군사시설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이란의 핵시설을 주고 가장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확전을 원치 않은 미국의 입장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주변국이 이렇게 공격에 뭐 가담해주고 공격용 무기를 갖다 주고 전쟁을 하도록 권유하고 막 같이 싸워주고 이런 것은 좋지 않고 협상하도록 그리고 공격을 좀 늦추도록 미국이 방어 쪽으로 기울이고 공격을 가담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내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도 주변국들이 뭐 나토나 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연합들이 전부 우크라이나에다가 신형 무기들 갖다가 주고 막 이러니까 전쟁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총알이 떨어지면 좀 서로 협상해서 그 전쟁이 끝나도록 해줘야지. 계속 전쟁 물자를 갖다 주고, 그 싸움판에다가 계속 장작불을 갖다 지피게 해주고, 뭐, 기름을 부어주고 그러면 옳지 않다고 봐요. 그건 3차 전쟁으로 이끄는 길목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이렇게 멈추게 하고, 중지하게 만들고, 협상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주변 국가에서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YTN24 기사에서 2024년도 4월 19일 기사에 이스라엘 이란 본토 첫 공격 재보복 단행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